안녕하십니까 이친 여러분. 오늘은 장애인 시설인 에임 하이츠 트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관이가 참 좋아하는 장애인 시설입니다. 자원봉사하는 분이 와서 즐거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명관이가 즐거운 인사를 나눴지요. 여기서도 늘 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림이 참 밝고 환합니다. 명관이는 AMH라는 장애인 직업 시설을 참 좋아해요. 장애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카페가 보이시지요.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기꺼이 포즈를 취해 주셨습니다. 명관이가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와서 노력 봉사를 해주시는 아주 고마우신 분입니다. 작업대가 보입니다. 카페를 꾸미기 위한 작업대입니다. 같이 일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는 문구가 보입니다. 손길이 정말 따뜻했어요. 한치 오차도 없이 간판을 잘 만드시네요. 쉬는 시간에 오신 손길이 참 감사합니다. 에임하이츠 카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 계좌를 두고 이곳에서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곳에 카페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솜씨 있는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카페지요. 에임하이에 대한 설명을 보고 계십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애 화가가 좋아하는 곳이지요. 커피를 마시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많은 분들이 서포트를 해주십니다. 이곳에는 뉴질랜드에 대한 기념품과 것들도 팔고 있습니다. 티셔츠나 인형, 엽서 등도 보입니다. 뉴질랜드 국기도 보이지요. 장애인들과 같이 일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안에 보입니다. 매장이 참 넓고 환하지요. 커피를 내리시는 자원봉사분들의 손길도 참 따뜻합니다. 장애인들과 같이 일한다는 편말이 보이시죠. 여기에는 한국 책도 참 많습니다. 명관이가 여기에서 한국 만화도 많이 보고 있어요.
아름다운 그림도 보입니다. 꽃도 꽃꽂이를 하시는 분이 잘 걸어 놓았어요. 카페를 꾸미시는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그림도 아주 예쁘게 걸려 있어요. 꽃 그림이 정말 꽃같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의 인상 깊은 작품입니다. 명관이도 언젠간 이곳에서 전시회를 하는 날이 있겠지요. 예쁜 조각 작품도 보입니다. 한국 책들이 보이시지요. 꽃도 많이 걸려 있어요. 아름다운 식물들이 저희를 기쁘게 맞아줍니다. 주는 곳이지요. 자원봉사 하시던 분이 밖에 예쁘게 하고 가셨네요. 자비의 카페라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카페의 편말을 보고 계십니다. 저 너머에 명관이가 좋아하는 놀이터도 보입니다. 벽에 예쁜 그림들을 그려놨던 손길을 보이시지요. 멋진 않은 새처럼 상공을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잉어도 있어요. 명관이는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신만만하게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지요. 명관이가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진지한 모습이지요. 명관이가 좋아하는 핫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에 딸려오는 사탕이 정말 맛있어요.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참 좋습니다.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솜씨 있는 커피 맛이 참 좋아요. 한국인 원장 선생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같이 설립하신 에임 하이 트러스트입니다. 여기에는 각국의 장애인들이 와서 많은 서비스들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봉사를 하시지요. 프로그램과 비전들이 잘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스폰서로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교민사회가 현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낼 수 있는 카페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현지인 분들이 오셔서 장애인들과 같이 일하는 밝은 모습을 잘 보고 계십니다. 장애 화가가 좋아하는 즐거운 장소를 여러분들도 같이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손길에도 감사하지요.